내 영상 보러 왔구나. 갑자기. 합니까? 네. 나비. 나비. 자, 잔나비를 선택을 합니다. 잔나비와 함께할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섭게 역주행 중. 아는 노래? 어? 바로 무섭게 역주행.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뜨거울, 뜨거울.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Yeah, yeah, yeah. 오, 느리다. 오, 좋은데? 느리다, 느리다. 오, 너무 자, 좋아. 다 같이 감성 그대로. 아, 다행이다. 와, 너무 좋다. 넉살 오픈. 그 뭐 특별하진 않은데 이제 나나나나나 발걸음도 뭐 그리움에 하다가 잠깐 쉬어요. 맞아 맞아.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러면서 끝나. 자, 원샷을 보시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써? 티오가 원샷 때문에 이거 난리 나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야, 이런 판에는 혹시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판에는 모르죠. 끼리끼리 만났거든요 지금. 저기 해리 한번 보실래요? 네, 원샷 준비입니다. 아, 혹시 했다고 보면. 예, 예, 원샷 준비. 저 입술은 항상 저렇게 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저거. 거짓말. 아, 정말 연예인은 달라. 파워. 자, 원샷 보여 주세요. 가! 오, 넉살. 같이 한곡해요. 잔니비가 뭐예요? 잔니비가 잔니비가 뭐예요? 잔니비가 뭐야? 잔니비가 다시 한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잔니비가 뭐니 너는? 잔니비에게 러브콜을 또 보냈고 글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손 아홉 글자입니다. 귀를 치면 안 오네. 총 세 줄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피어나는이 맞네 그러면. 곡정보 좀 주세요 선생님. 곡정보 드릴게요. 곡정보. 지금은 사랑의 열병으로 방황하지만 언젠간 인생의 사랑이 완성되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자, 앞가사입니다. 앞가사. 자, 빛가사. 색깔 코마니. 에? 쌉이요? 같다는 얘기. 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 영어 있습니까? 뷰티풀. 잠시만요. 오, 오, 야,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어? 아, 근데 들었는데 그런 느낌을? 뷰티풀? 아, 뷰티풀만 들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도 도도 이 라임이면은 맞아, 여기도 맞네. 도도가 맞긴 한 것 같거든요. 도도. 도도 라임. 눈이 부시던 띄고 그 띄고 순간들도 오니까 앞가사가 이것도 똑같이 뭐뭐 하던 띄고 그 띄고 발걸음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발걸음도 네. 오 진짜 오 딱딱 맞아. 뭐뭐 하던 뭐뭐도 비틀거리더니 여기 나오나? 우와 이거 정확한 건데? 왜 왜? 앞에는 열자 열자 여덟 글자로 끝나니까 내가 볼 때는 오. 같이 타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오. 뷰티풀은 비틀거리. 아니야 그 아, 뒤쪽 뒤쪽 뒤쪽이 아, 가운데 집이에요. 딱히 가운데. 가운데.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와 좋아요. 예. 와. 어차피 들릴 바에는 말 되게. 아 역시. 자 본인 마음 속에 잔나비가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불러 주세요. 지쳐버리던 그 발걸음도 그림에 지쳐 있는
약간 치카치로 마치 덜 풀린 듯한. 방금 나와서 그래요. 방금 나와서. 치카치로 방금 나왔어요. 마치가 좀 덜 풀려가지고. 예, 예. 예. 공개 주세요! 실패! 오, 야, 세다. 실패! 오, 정리하세요. 그날의 드리운 내 눈빛도? 이걸로 갑니까? 김동현 큐! 드리머리 두비푸 운을 푼으로 약간 바람이 드리머리 드리머 그 피읍이 파열음이거든요. 아, 어, 파열음이요? 익숙했던 공기가 팍, 익숙했던 공기가 팍 터지는 소리. 푸, 그 이런 소리가 나야지. 맞아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두피 푸라고. 네, 그러니까 우는 썼잖아. 소리가 없는 모음. 우는 다음이어서 음가가 없는. 푼은 어때? 푼? 푼. 푼? 둘이 푼? 둘이 푼? 몸 아래 코뿐 뒤에 눈빛도. 둘이 푼? 둘이 푼? 그늘 아래니까. 드립. 어, 어,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피어나 는에 는이 는 네. 맞아요? 응? 오늘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문장이 완성형이 아니라 피어나 내는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 앞에 가사도 새하얗게 바래지고 하고 그 다음에 거거든요. 네. 그 전 가사로 들려주셨을 때 가슴 아픈 그대 거짓말도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그대라고 지칭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어, 그것도 그렇다. 어, 그럼 내 둘 다 내일 수 있잖아. 아, 그거 내내. 내내. 내가 너를 바라보던 눈빛이 그늘 아래에서 굉장히 슬프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그 아픔이 승화가 돼서 내 눈빛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 와. 완전 설득력이. 완전 설득력이. 설득력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승화야, 내라고 바꿔라. 내. 내 눈빛 누가 내래 내. 승화라는 말 처음. 어디? 아, 그 대학교 나온 거. 약간 나에 대한 얘기긴 해요. 그 그럼 내내로 가자. 내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네.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선배님 딱 이렇게 딱 논리정연하게 딱 얘기하고 그냥 한 마디 나간다. 딱 빠져 있어. 그 너무 멋있어. 나 같으면 계속 우기고 네네 막 했을 텐데 그게 바로 얘기하고 오, 딱 가고 오케이 자 네네 갑시다 갑시다 이게 맞나 피오 큰일 났죠 스태거리던 내 발걸음도 그늘 아래 들은 내 눈빛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어 좋아 아까 뭐라고 불렀다 아까 뭐라고 자 과연 맞아 맞아 자 과연 맞다 결과는 이거 점점 건강 나빠진다 이거. 자, 아우 실패. 아우 실패. 아우 실패. 네네요? 민가봐. 실패입니다. 민가봐. 어, 살려줘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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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봅시다. 진짜 멍석 가져오셔야 될 거지 멍석. 다른 데일 수도 있어요. 자 실패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답수 봐야겠다. 안현모 씨 제가 봤을 때 네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모음 모음 두 개? 모음 두 개. 어? 모음 두 개. 네네. 모음 두 개. 그런 거 같아요. 모음 두 개, 보험 두 개. 무릎 꿇으러 나. 모음 두 개. 바지 입고 왔습니다. 예. 원하는 건 뭡니까? 내란 어이. 어이 어이. 아이랑 어이. 아이랑 어이. 아이 어이. 이렇게 해서 아까 썼던 게 정답일 확률이 높죠? 네. 네. 오픈. 오! 바닥에 들렸어. 오! 바닥에 들렸어. 아이 아이 안영모가 맞았어요. 맞네 잠깐만요. 맞네. 그러면 혹시 잠깐만. 피어나 눈이 아니고 나 피어나 내 네? 아니야? 이제부터 스쿼트 진행할게요. 안영모 지금부터 스쿼트 진행하겠다. 하나 살렸네요. 다행인 거야. 제가 녹화 시간 많이 앞당겼어요. 2, 3초 사이에 피어나네. 와 이렇게 끝난 거야 지금. 그죠? 제가 믿었다니까요. 역시. 정말.